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공중에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상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아니라. 아멘. 이제 옥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예 혹은 아니오의 정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참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건들이 연속 터지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실하에 뒷돈을 대주면서 그에게 채권을 위조해가지고 시장에 유통시키다가 구속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서울경찰청장이 학력을 날조했다가 3일 만에 옷을 벗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또 요즘 항상 요즘 입시철이죠. 고교생들의 그 내신 성적이 참 중요한데 교사들이 잘못했는지 치맛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지 내신 성적을 너무 부풀려가지고 어느 학교의 내신 성적은 88%가 전부 엉터리라는 기록, 기사까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로 우리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직자들이 그리고 이 사회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인격으로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의 미래가 과연 보일 수가 있는지 우리에게 장래가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좀 가까운 몇 분들하고 조용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믿음도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상당한 또 교육을 받은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 뭐 한 2, 3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한국을 떠나고 싶어요. 유학을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한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애국자입니다. 너무 의아해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의 대답이 아버지, 이 나라에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에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탄식과 좌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에 나라꼴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교회가 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이 책임을 벗고 손을 털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는 천만이 넘는다고 지금까지 떠버리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목사를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다 드러난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의 정직도는 승려보다도 못하고 매스컴의 아나운서보다도 뒤떨어진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정직해질까요? 투명해질까요? 한국교회가 내어놓는 수치나 통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어두우니 나라가 어떻게 앞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저 자신도 지구멍이 있으면 차라리 들어가서 숨고 싶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을 놓고 내 힘으로 도무지 바꿀 수도 없는 이 암담한 현실을 놓고 차라리 어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도덕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시절, 지금부터 70년, 80년 전, 아니 5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세상이 그래도 정직하다고 믿어주었습니다. 왕 도둑놈 같은 양심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 된다고 천하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달라요. 어쩌다가 유별나게 정직한 사람이 보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절대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또 마음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 사회의 빛이라고 해야 될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데서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사회의 불신 모든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보다도 교회의 지도자가 더 나은 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지요. 부끄러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얼굴을 돌리실지 모릅니다. 촛대를 옮기실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마디른 소금이 되어버리면 촛대만 등거르니 화려하게 서있지 불꽃이 꺼져버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듣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설교하기가 매우 힘든 말씀이에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픈 것을 찌르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노출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로워져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앞이 보이는 사회가 될 수 있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편 6편 7절, 5편 6절 7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들이 거짓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자손이요. 사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마치 자기 무기인 양, 자기의 전공인 양 사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거짓말을 예사로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뭐 제사 지내고 할 때는 굉장히 뭐 정직하고 거룩한 백성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성전 밖으로 나오면 지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맹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맹세에 대한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죠. 맹세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라고 그랬어요. 꼭 중요하고 심각한 어떤 문제를 놓고 약속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서로가 의심이 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맹세를 해서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키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것을 다투어야 되는 어려운 분쟁이 생길 때는 맹세를 통해서 그 분쟁을 잠재우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맹세가 뭐냐?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의심반, 우려반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저녁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아 하늘 좀 봐라. 하늘의 별 셀 수 있느냐? 너 못 세지? 내가 너의 후손을 이처럼 많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실 때 사람이 보기에는 참 구름 잡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 말대로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맹세를 들었어요. 이렇게 맹세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맹세할 때에는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그 대신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망령되이 맹세하면 안 되고 헛되이 맹세하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습관적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맹세를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가상으로 만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며칠간 집을 비우기 위해서 이웃 사람에게 자기 가축을 부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뭐 어디 여행을 가려면 가축을 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여행을 떠났는데 그분이 여행을 떠난 후에 그만 이상하게 그 가축 중에 양 몇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남의 양을 맡아있던 그 이웃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이 죽어버렸어.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요. 자, 주인이 돌아오면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잘못하면 이웃 간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좋았던 우정이 한순간에 깨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가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맡아 있던 이웃이 정말로 그 양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면 이렇게 해라. 주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맹세를 듣는 주인은 반드시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 청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만큼 맹세라는 것은 좋게 이용할 때는 서로끼리 신뢰할 수 있고 서로끼리 약속을 지키게 하는데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맹세를 이제 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약간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를 함부로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좀 겁이 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 값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피하고 맹세하려니까 하나님보다 높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낮고 그러나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을 전부 끌어내가 맹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노니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하노니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중에는 한 수 더 떠가지고 나는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말이 다분히 섞인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아무것이나 끌어다가 맹세를 하는 버릇들이 많았습니다. 참 이거 불행한 일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요, 타락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21세기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만은 자기를 좀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맹세 비슷한 것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뭔가 뭐 거래를 하다가요. 뭐 필요 없는 말 아니요. 아,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거 왜 말합니까?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 수 뒀다가 저는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뭐 이런. 또 뭐 옷 로비 사건이 한참 세상을 떠들썩할 때 보니까 성경에 손을 넣고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대판 맹세입니다. 자기가 거짓말 안 한다는 것, 자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하는데요. 20년 전쯤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작은 차라도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걸리는 게 없고 차가 별로 없으니까 뭐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한 번은 부산에서 차를 몰고 올라옵니다. 추풍령을 지나서 터널을 이제 통과하고는 내리막길이에요. 아, 뭐 내리막길이 있는데 뭐 앞에 차 몇 대 갑니다만은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신나지 않아요? 차가 뭐 막 속도를 냅니다. 게다가 페달 좀 밟으면은 뭐 싹 갑니다. 그때 또 스트레스 풀잖아요. 그런데 코너를 싹 돌아서는데 순경이 쫙 하고 나옵니다. 함정 수사를 한 거예요. 요즘 순경들은 전부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신촌내기 빼빼단 조그마한 애들이 다 교통정리하지만 그 당시는요 교통정리하는 순경들은 뚱뚱 하고 다 대단했습니다. 아마 괜찮았던가 봐요. 탁 나와 차를 딱 세워요. 도망도 못 가요. 그때는 차도 뭐 몇 대 안 다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는 큰일 나요. 차를 댔더니 다가와서는 면허증 좀 봅시다. 과속을 하셨습니다. 뭐 과속한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 앞에 가는 차는 하나도 안 잡고 말이죠. 어? 뒤따라오는 똥차를 잡느냐고 말이에요. 똥차는 돈도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똥차를 잡느냐. 그것도 화가 나고. 왜 숨어있다가 튀어나오느냐. 화가 나니까 이거 나도 좀 이거 돈 내는 거 이제 벌금 묻는 거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알아요. 저 사실 저는요 교회 목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교회 목사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과속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달라는 이야기죠. 믿어달라는 이야기죠. 이게 내 말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맹세죠. 자, 그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예, 가십시오 하면은 또 신이 날 텐데 싱 절 쳐다보고 웃더니 목사십니까? 그래요. 그러나 아마 억울하시겠지만은 우리 처지도 있으니까 좀 보태주고 가십시오. 목사님이니까 좀 동정 좀 하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목사라고 밝힌 것은 제가 좀 정직하게 보이려고 밝혔는데 그 사람은 또 역이용해가지고 목사니까 자기 동정 좀 하고 가래요. 이러니까 세상 요지경인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만 해도 얼굴이 달아오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목사라는 거 절대 안 박힌다. 각오를 했어요.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맹세 비슷한 그런 말들을 갖다 붙이고 부풀리는 그 밑바닥에는 항상 정직하지 못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34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런 헛된 맹세, 거짓말 맹세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도 안 되고 하늘의 이름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디에 함부로 이름을 갖다 끌어대가지고 맹세하느냐. 어떤 이름을 갖다 맹세를 해도 그 이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용할 수는 없다. 하늘이고 땅이고 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할 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거기에서 보태고 빼는 것은 벌써 그 근본이 잘못됐다.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예? 37절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구린내가 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투명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떤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키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옥목사를 보고도 저는 질문합니다. 너는 정직하냐? 우리 모두가 각자를 놓고 얼마나 정직하냐?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요즘 많이 읽히고 있는 맥스 루카도가 참체치 있는 말을 했기에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대한 아주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집시다.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정직하게 살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려다가 자주 쏘아버립니다. 나중에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정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은근히 적당하게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모든 사람을 같은 칼라로 봅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무엇입니까? 안 믿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내 마음에 꽉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꼭 믿어주어야 할 상황이 되면 속문 샘치고 믿어주자 하는 선심성 신뢰로 땜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의심하고 의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정직성 투명한 인격을 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직해가지고 세상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서울대학의 박모 교수가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73%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한국에서는 정직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 가운데 10대, 20대가 다수를 이룬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니요.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세상에서 나 혼자 정직하다고 살 수 있을까요?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 말은 일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진실만큼 강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한편 진실만큼 이상한 것도 없다. 이상해요? 이러다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에서 주문처럼 흘러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 기괴한 세상 조심하라. 오 기괴한, 괴팍한, 참 이상한 세상 조심하라. 그 말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조심할지어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느니라.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느니라. 그러므로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적당히 거짓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예수님의 교훈보다도 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과장과 아첨과 술수, 온갖 헛된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정직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나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데가 없어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오해를 받고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랜드 그룹의 사훈이 뭔지 아세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사훈이 뭔지 알아요? 이랜드의 절대 정직입니다. 차라리 절대가 없으면 좋겠는데 정직에다가 절대까지 붙여놨으니 이거는 요지부동이요. 자, 그것 때문에 그동안 회사가 당한 고충을 여러분이 다 모릅니다. 심지어 그 회사에 다니는 믿음 좋은 젊은이들까지도 나중에는 비판하는 것 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세상 거짓말하면 도무지 거짓말로 둘러대지 아니하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절대 정직 가지고 어떻게 기업합니까? 너무 이상론입니다. 나는 도무지 배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고 떠나는 사람 한두 명 봤어요. 이 절대 정직을 고수하려다가 그동안 손해를 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무사찰을 당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정직하려고 하는데 그걸 의심받는 세상이니 기가 막히는 일 아니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직하라고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거짓말하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을 부풀리는 법이 없었어요.
진실을 왜곡하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맹세라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카토 대통령을 아시죠? 그는 1976년인가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넌더리가 난 국민 앞에 이렇게 선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정직성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표를 던져주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정직한 도덕 정치를 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마 정직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미국 역사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안 되지 않아요. 정치판에서 정직이 어디 통합니까? 결국 80년도에 레이건하고 이제 대통령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카터가 패배했습니다.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터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요. 묘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대통령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지만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하겠군요 하고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정직한 대통령 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까지 정치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인기를 잃어버리고 이번에 낙선을 했단 말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어떤 때는 막 후회가 되고 막 괴롭고 슬프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감정을 이 연설에서 그대로 표현하면 솔직하니까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체면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또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괜찮다고 말하기는 어렵겠군요. 끝까지 거짓말 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한마디예요. 그는 대통령을 두고 나온 후에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헤비타트 운동,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일을 위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지 못하든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욕을 먹든지 간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카트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두째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를 놓고 고민하는 딜레마에 빠진 형제자매 있으면 이 시간 꼭 이 질문하십시오. 거짓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깔고 있는 나의 그에게 축복하실까? 거짓말하는 자를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로 남을 조종하는 내 직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여러분, 꼭 질문하세요. 우리는 가까이 보면 안 됩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보면은 몇 마디 거짓말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수단일 수도 있고, 몇 마디 거짓말하면 성공도 할 수 있고 남보다도 앞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멀리 보세요. 거짓말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벼랑 끝이 되게 하시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 거짓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가 그 재산이 자녀 손들을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폐인으로 만드는 집안을 한두 건 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진실해야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다. 정직을 의심받는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명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될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왕따를 당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도 정직해야 합니다. 가난해져도 정직해줘야 합니다. 출세를 못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의 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진실을 말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물결이 내일의 파도를 이루고 명년의 홍수를 이룹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이 말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말을 하라.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깨끗하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더럽고 냄새나고 거짓된 이 세상 우리가 이대로 두고 삽니까?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두어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천만의 성도를 가졌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는 가장 큰 공동체요 조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생명 걸고 정직하기를 각오한다면,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청와대에 있는 대로 생명 걸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장관은 장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90명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만을 말하기를 원하고, 많은 기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기업이 많은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기를 각오한다면 이 나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직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편에게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거짓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눈을 뜨고 거짓말을 예사로 한 일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삶 돌이켜보면 옛날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면서 남을 속이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 사회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목사인 부족한 종의 모든 거짓말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거짓을 씻어내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정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정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힘있게 임하셔서 완악한 마음을 주여 열어주시기를 바라오며, 거짓으로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직해질 때, 투명해질 때 이 사회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지만은 정직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헌금위원 그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몹시 어려워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순박하게 살려고 부지런히 일하던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호주머니 뒤져서 되는 대로 던지는 헌금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그래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래도 우리의 한때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여 기도하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부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일이 너무나 많사옵고 선한 일을 위해서 흩어가며 살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추운 겨울 하루하루 사는 것을 큰 십자가처럼 느끼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도우면서 살게 해 주시고, 병상에서 외롭게 투병하며 주님만을 찾는 귀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그들의 팔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